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는다면 이젠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주변 인간관계까지 파악을 해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실제 스마트폰의 메신저 대화 내용입니다. 친한 친구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상황. 그런데 이 친구 믿을 수 있을까요? 그때 사장은 너무 이렇게 긴박하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돈이 아주 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다급한 식으로 문자가 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의심의 여지는 생각을 못 가졌었죠. 황당하죠. 내가 가족의 관계가 누군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보내는 거예요. 진짜 끔찍해요. 그거는. 전 국민이 당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자를 만났습니다. 가족을 사칭한 사기에 당했다고 하는데요. 집사람 핸드폰으로 이제 메시지가 온 거예요. 예. 저희 개수 씨한테서. 뭐 아주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예. 잘 지내시죠? 이렇게 예. 해서 안부 묻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하면서 돈 좀 보내달라고. 여기서 통화를 하지 않나요? 예. 그래요? 네, 지금 제 손에 보이시는 화면이 그때 당시 실제로 왔다는 그 메시지인데요. 예. 처음에 보시면 아주머님 바쁘세요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가족 간의 호칭을 사용을 하면서 피해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친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통화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인 재수 씨의 부탁을 외면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예. 재수 씨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래도 문자가 아주버님이라고 이렇게 들어와서 재수 씨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문자를 나눴었죠.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다른 형제. 동생의 아내가 반말을 하는 게 조금 이상했지만 의심보다는 걱정이 없었다는데요. 그래서 얼마를 붙여주신 건가요? 처음에는 한 300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1시간 2회나 이렇게 이제 해주마 했더만 250으로 다운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급하면은 대자 300원 아니고 250을 또 이렇게 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금을 했었었죠. 하지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재수 씨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재수 씨 일요일에 문자가 들어왔는데 그랬다니까 아유 전혀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당했다 그런 생각이 깜짝 놀라셨겠어요. 온 가족들이 같은 메시지를 받았던 그 시각 정작 그녀는 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전화 지금 뭐 아주버님 두 통에 도련님에다 이렇게 오는데 온 식구들한테 예, 도대체 왜 전화가 안 되냐. 전화 안 올렸는데 이 소리만 했어요. 근데 아주버님은 250만 원을 송금했다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네네. 아닌데, 이거?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진짜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황당하죠.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명의를 도용해 가족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사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그날 한 6시경에 네. 문자가 들어왔었어요. 어떤 문자? 매달 며칠 금요일 결혼식에 찾아오시는 게 클릭을 하는 순간에 이제 그런 게 일이 터진 것 같아요. 알고 보니 메신저 사기극이 일어나기 불과 몇십 분 전에 그녀는 청첩장을 위장한 스미싱에 당했다고 합니다. 예, 예. 순식간에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됐던 건데요. 아, 이 악성 코드가 많죠. 깔리는 순간 스마트폰은 그야말로 범죄자의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그 악성 코드 설치하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고요. 본인이 잘못된 메시지를 누른다든지 했는 그 순간 뭐 몇 초에서 길어야 1분 안에는 모든 재원을 해커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이거든요. 예. 혹시 그러면 이 전화에도 해킹을 한번 시연해 볼 수 있을까요? 스미싱을 통한 해킹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작진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의 모든 상황을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요. 전화가 걸려요. 진짜로 전화가 걸립니다. 옆에 전화가 걸렸고요. 무섭습니다.
지금 저는 이 휴대전화를 전혀 만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컴퓨터로 지금 다 제어가 지금 되고 있는 걸 보고 계십니다. 네, 똑같이 복제가 됐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하는 동안 메신저의 이중 잠금 장치도 손쉽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통제권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해킹이 된 스마트폰은 심지어 위치 추적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해킹이 된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가 이동을 하면서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손 안에 감시자가 된 스마트폰.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의 이 GPS 기능을 작동시키기만 하면 컴퓨터에서 모든 행적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야, 이거 무섭네요, 이거.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사진 촬영 또한 고스란히 컴퓨터로 중계가 되는 상황. 해킹된 스마트폰은 이처럼 심각한 사생활 피해를 입힐 수 있었는데요.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스마트폰 해킹.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현재 기술로는 본인의 스마트폰이 해킹되어 있는 걸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내 휴대전화가 이렇게 해킹을 당하고 있을 때 가장 좋은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분리를 해서 스마트폰을 끄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 응급처치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통신사나 제조사에 문의를 해서 차후 조치를 받는 것이 순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미싱 같은 신종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송된 문자 메시지, 특히 웹 발신이라고 표시된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클릭하였다면 그 즉시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팀을 찾아가셔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인을 사칭한 송금 요구 등 메신저 피싱이나 보이스 피싱에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라면 은행에 바로 전화하셔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시면 금전적인 손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